앞서 그 로켓펀치 멤버 6명 중에 4명의 이제 TMI를 소개해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막내 라인 2명의 멤버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첫 번째 멤버는 2003년생 소희입니다. 그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민초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얼핏 보면 배우 신소율과 전소민의 얼굴이 보여서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를 주는 멤버이기도 합니다. 네. 나를 표현하는 한 문장으로 입꼬리가 귀여운 엉뚱한 소희라고 자신을 소개해줬습니다. 이어서 그 소희의 TMI인데 소희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하는 행동, 인이어의 볼륨을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많은 가수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가장 예민하게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 사실 또 태연 씨가 나왔으니까 또 물어봐야 돼요. 태연 씨는 좀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인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좋은 음량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을 좀 많이 스트레칭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대 올라갈 때마다 긴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긴장을 조금이라도 풀려면 몸을 릴렉스 시키는 게 저의 어떤 무대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수는 아니지만 인이어 낄 일은 없지만 예. 녹화 전에 화장실을 엄청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긴장하셨어? 예? 아니 그냥 그래야 돼요. 아, 그냥, 어디 녹화장을 가도 항상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예예예 예, 예. 그거 확인합니다. 예예 예. 미안해요. 아니 저도 좀 비슷한 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소희의 이제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소희의 경우는 그 춤을 출 때 이제 소리가 작으면 집중이 잘 안 되고 흥이 안 나서 꼭 인이어 볼륨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아하, 그래요? 예. 그리고 두 번째 TMI는 이제 멤버들과 찍고 싶은 화보 콘셉트를 물어봤는데 뷰티 화보를 찍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 평소에 패션과 뷰티에 관심이 많아서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상큼 발랄부터 섹시 콘셉트까지 다양하게 촬영을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 패션지 관계자분들은 좀 많이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TMI는 이제 소위의 편의점 최애템인데 바로 그 비읍으로 시작하는 시리얼 요거트. 시리얼 요거트라고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정말 좋아하는 그 최애템이라고 해요. 소희의 마지막 TMI는 소희가 올해 데뷔 후에 가장 달라진 점인데 무대 위에서나 밖에서나 더 나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늘 자기 관리에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신인 같지 않은 프로의 냄새가 난다는 그런 나는 답변이죠. 지금의 마음처럼 좀 한결같은 자세로 앞으로 또 연예계 생활을 이어간다면 더 멋진, 더 발전하는 소희 로켓펀치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모으게 합니다. 네. 네네. 이번 로켓펀치 TMI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팬들에게 직접 질문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너무 사소한 것들이 많아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팬들이 이런 걸 궁금해할까 좀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태연 씨가 또 앞에 계시니까 또 아이돌로서 팬들이 진짜 그런 걸 좀 궁금해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저로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사소하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뭘 먹었는지 에요. 근데 그 뭘 먹었는지 그 음식의 종류를 가지고 이제 다 점심이나 저녁을 그걸 드시더라고요. 같은 메뉴를 선정을 해서 드시는 걸 보고 조금 처음에는 왜 물어보시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걸 보니까 되게 좀 뭔가 연대가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가까워지는 느낌. 네, 가까워지는 느낌도 있고 좀 귀엽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 태연 씨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뭐 먹었어요? 저 김밥 먹었습니다. 아 나랑 똑같은 거 먹었네.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아이돌이나 여기 아저씨나 같은 김밥 먹었는데. 난 햄 들어간 거. 전 참치 들어간 거 먹었는데. 이거 봐. 공통점 발견하셨네요. 그리고 보니까 저도 그런 그 질문을 좀 많이 어떤 질문 좀 많이 받아요? 형은 소주 뭐 어떤 거 마셔요? 네. 프로예요? 아니면 퍼스트예요? 뭐 이런 거? 퍼스트 태예요? 아니면 카예요? 뭐 이런 약간 것들? 그 정도로? 몇 병 드셔야지 한 3일 누워있어요? 뭐 이런 것들